잘못한 게 있으면 다 고칠게요. 아, 아줌님 제발 집으로 가요. 야! 얘가 정말 창피해 죽겠네 정말. 창피해 죽겠어 정말. 아, 아줌님! 아줌님!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줘요. 어. 아줌님 찾았다고요? 같이 들어가겠다고요? 아줌님! 여보세요? 엄마! 엄마지? 응? 말해! 저기 나는 그때 거기 갔던 꼬꼬라고. 야, 우리 치킨 주문 안 했어. 끊어. 잠깐만 끊지 마. 중요한 얘기 전할 게 있으니까. 뭔데? 저기 강순이가 니네 엄마 찾았어. 아마 같이 들어갈 거야. 뭐야? 엄마를 찾았다고? 응? 뭐야? 알았어. 야, 다시는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마. 아빠, 엄마 찾았대요. 정말? 어디 있대? 강순이가 찾았나 봐. 그래? 아니, 어린 게 그냥 얼마나 미안했으면. 할머니, 빵순이 걔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 할머니 앞에서 얌전한 척 순진한 척하지? 불량 베풀어서 엄마 찾은 것 봐. 무서운 기집애. 들어오기만 해봐. 아휴. 아니, 불량배를 풀긴 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길래 우리 집까지 전화가 나오고 그래? 이해야? 정은 잘했네. 아주 불난 집에 서기를 꾸려라. 아, 그만 좀 따라다녀. 싫어요. 집에 가실 때까지 따라다닐 거거든요. 얘가 왜 이래 정말? 아줌님, 지가 그동안 버르장머리 없었으면 이렇게 빌게요. 아줌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집에 좀 들어가세요. 야? 엄마! 엄마! 아니, 사람이 왜 그래? 칼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 왜들 그래요? 나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온 건데. 아니, 그 사람이 그냥 메모지를 이상하게 해놔갖고 그냥 온 집안을 그냥 난리를 만들어 놓냐? 난 뭐 내 마음도 표현 못해요. 엄마 불치병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 나도 힘들었지. 아니 여 당신 도대체 뭐 어딜 갔다 온 거야? 아니 좀 해봐. 너 오늘 저기 불량배들하고 어울렸다며? 어? 어울리지 마는데 왜 또 어울려? 너 한 번만 더 어울리면 그땐 할머니한테 좀 혼날 줄 알아? 도대체 말하면 맞기는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어? 할머니 말을 뭘로 알아들어? 정신 차려 이거 사! 네 옆에는 할아버지가 계시잖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돼, 알았지? 야, 지는 이제 괜찮구만요. 아휴, 오라버니 미안해요. 내가 이 깡순이를 잘 데리고 키우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아니, 이분은 누구냐? 제 아버지래요. 아우, 잘생겼네. 잘생기면 뭐한대요?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래, 그 얘긴 들어서 알고 있어. 할머니. 응? 우리 할아버지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엄마는 꼭 찾아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지 같은 거 생각이나 할까요? 아우, 나는 네 엄마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다.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휴, 오라버니도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까? 아니, 그러면 저 엄마 이름은 뭐야? 이름이요? 이름도 몰라? 그럼 저 나이는?
그럼 너 저 사진은 있어? 아니에요. 아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엄마를 찾나. 타족? 아, 교육대학 국문과에 진학한 걸로 돼 있군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해요? 어? 어, 아니야, 뭐 또. 어머, 웬일이세요, 언니? 웬일이세요? 엄마 좀 따뜻한 콩물 한 그릇 마셔봐봐.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아이고 그냥 허기가 시네. 알았어요. 아, 당신 여기 앉아서 말동무 해드려요. 내가 내올게. 고마워요, 여보. 네. 아휴.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집에 왜 깡순이라고 애 하나 와 있다고 했지? 준이랑 같은 반 됐다면서요. 아휴, 근데 우리 며느리가 걔 그렇게 싫어하잖아.